문자 내용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범죄 성립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붙이고 있는 상태죠. 검찰 측은 피해자 A양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해 재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날 재판이 마지막 변론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짓고 고영욱 씨에 대한 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1심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팔찌 부착 10년을 구형한 상황, 차기 항소심 4차 공판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몇 시간 전 또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냐고요? 개그맨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가 사귄대요, 글쎄. 고명환 씨는 MBC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드라마 등에도 출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죠. 그의 연인 임지은 씨 역시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어떻게 만났을까요? 지금 연애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두 분이 친구 관계로 지내신 지는 좀 오래돼서 네.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시 같이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계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은 개그맨 배우 커플이 많은데요. 거절 당할지라도 끝까지 시도를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개그맨 분들 같은 분들은 당당하죠. 정말 받아줄 때까지. 고명환 씨와 임지은 씨는 이미 브록을 넘긴 나이로 벌써부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요. 네.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임지은 씨의 수줍은 고백을 받은 고명환 씨. 과연 그의 대답은? 내년 3월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분 좋은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영화 보시다가요 아우 진짜 못해 쳐먹었네 아우 입상이야 자 이렇게 욕하면서 보는 악역 배우들 있으시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얘기하면 미워할 거야 자 혹시 여러분은 요즘 악역에 매료돼 있진 않으신가요? 한밤 기획입니다 무섭거나 멋있거나 혹은 독하거나 주가 조작하지 말고 웃어요 짧은 순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들 뭐야? 말뚝은 듣고 밖에서 해야 됩니까? 웃어? 이상해 내가 나쁜 놈이냐고 뭐가 내가 나쁜 놈이냐고 우리는 그들을 악역이라 부릅니다 한밤기회 나는 악역 배우다 인상 깊게 남은 악역 있나요? 민중국 민중국이요 소름돋아 한여름에도 소름 돋게 하는 악역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민중국 정웅이 씨 내 사람도 죽일 거라고 했어 배우가 늘 착한 역만 해서 되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황금의 제국에서 악역으로 변신한 손현주 씨 한층 더 악랄해진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 박상민 씨도 화제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나쁜 놈의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한 악역 같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악역에게 매력을 느꼈고 남자보단 여자 응답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미지 대결, 착한 남자와 나쁜 남자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결과는 역시 나쁜 남자가 대세. 어떤 매력이 있죠? 시크하면서 은근히 챙겨줄 것 같아요. 당연할 수 없지만 저 악역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그러니까요. 느끼면서 방에 보셔서 그 그래요. 나쁜 남자들. 불안 심리가 작용하죠. 악역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실감나는 연기력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최근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악역 배우로는 정웅인 씨가 1위였습니다. 너목들의 민중국이 한밤에 보내는 메시지. 무서워요. 윤대현 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안 보면 죽일 거다. 수고해요, 윤도현 씨.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핫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40대에 한번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 해서 목 조르는 것부터 해서 네, 정말 쇠파이프로 그 유리도 가짜 유리도 아니고 진짜 유리예요. 유리가 막 파편이 튀는데도 열심히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지금까지의 반응이 안 보면 이어져 죽인대요. 내려오는 것이 저로서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인중이잖아요. 최고야. 말하면 죽일 거다. 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진짜 고마야.
여기 먹물 먹은 등신들은 모두 다 내 편인 것 같구나. 여기서 나가는 다음은 너하고 저 기집애 차례다. 아마 가장 패러디 많이 되고 네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죽일 거다. 너한테 음식을